복습입니다. 했던 것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부터 7일 이내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10일이 아니고 업무개시 전에 하면 돼요. 업무개시 전에. 지금 7일, 10일 이런 게 숫자 많이 나오니까 헷갈린다고요.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된다고요. 업무개시 전에. 즉 계약서 쓸 때 도장 찍기 전까지 인장 등록하면 된다고요. 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전부 X입니다. 뒷페이지에 해설 다 있죠.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옛날에는 개인도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죠.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그런데 개인은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인감도장 잘 안 쓰고 요즘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정상회담만 하면은 그 정상들이 문서 교환할 때 인감도장 찍는 게 아니라 전부 서명하죠. 서명 사인하잖아요. 그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나라도 인감도장 없애야 된다는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개인인 경우 꼭 인감도장일 필요 없어요.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는데 다만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은 안 되죠. 태진아, 뭐 나우나, 서른도 이런 거 예명이잖아요. 이런 건 안 되고요. 본명이어야 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 인감도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된 인장을 변경 등록하는 것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장을 분실했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7일 되기 전에 분실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는 분실한 당일날 계약서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7일 있다가 계약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일날 바로 계약해도 됩니까?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에 불과하므로 빨리 사용하고 싶으면 즉시 변경 등록한 후 변경된 인장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10일 X.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사무소 이전 신고는 우리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전입 신고하고 똑같다고 했죠? 옛날에는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 했잖아요. 지금은 전입 신고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소 이전도 이전 전의 등록 관청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 관청에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5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전 전 등록 관청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사무소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역 외의 지역.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관할구역이란 시군구를 말합니다. 시군구. 관할구역 밖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시군구 안에서 옮기는 경우하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게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라고 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로 이전을 했다면 종로구청장이 준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해운대구청장한테서 재교부 받아야 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같은 시군구 안에서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관할구역 바뀌니까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교부해야 된다고요. 좀 어렵죠? 좀 헷갈리는데 지금 당연히 헷갈려야 돼요. 어떤 분이 이게 뭐 이렇게 말장난이 심하냐. 말장난 최고 심합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법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험 볼 때는 가장 쉬운 과목이 됩니다. 말 배우는 거, 언어 배우는 거 하고 똑같아요. 애들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하게 되잖아요. 말문이 트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도. 그래서 지금 모르는 게 많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다 아는 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버티기 더 힘들어요. 10월 26일 산 정상에서 만나게 했는데 지금 벌써 정상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어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산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다리 풀려서 못 올라가요. 저도 지금 등산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서 제가 한 80군데 정도는 갔는데 계룡산 이런데도 계룡이 뭐에 닭개자 용룡자 닭벼슬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한번 갔다가 내려와서 쳐다보니까 내가 저기 어떻게 올라갔다 왔지 싶더라고.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페이스 관리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그걸 친화보라고 하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10월 26일 날 모든 정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8번입니다. 8번.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뭐라고 했어요? 지사, 지점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청에 한다. X입니다. 이전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입니다. 그래서 8번 틀렸고, 근데 이게 20개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9번은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업할 때는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죠. 전자문서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디서 한다 했어요? 온나라 포털 사이트 온나라에 들어가서 국토부에서 만든 온나라에 들어가서 왼쪽 메뉴에 보면 안방 민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10번 휴폐업 신고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했는데 X입니다. 벌금형. 기출문제인데요. 모든 감옥 신고 위반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법에서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벌금은 없습니다. 허가 위반하면 징역벌금 있죠.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적법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허가는 허가관청에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위반해도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과태료나 뭐 업무정지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벌금 징역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벌금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 위반하면. 자, 그 다음에 11번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이미 휴업할 때 반납했잖아요. 휴업된 상태에서 지금 휴업기간 연장하겠다고 변경하는 거죠. 반납도 할 수가 없죠. 이미 반납돼 있기 때문에 첨부해야 된다. X입니다. 그래서 이미 반납돼 있는 상태라고요. 휴업된 상태에서 연장하겠다 이렇게 변경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미 반납돼 있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12번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1월이 아니고 예, 3개월입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월입니다. 3월. 그래서 3월 우리 프린트 3월에 정리
밑줄은 지났죠. 사물이 귀찮아도 자꾸 나올 때마다 찾아보면 나중에 되면 4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 가로 안에 업무 개시는 등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업무 개시 안 할 때도 휴업 신고해야 된다고요. 사물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무단 휴업한 걸로 보아서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물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다만 부득이한 사유, 징집, 입영,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3번 개업공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유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번 신고하면 유월입니다. 유월이 우리 4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9번 있네요. 42번에 동그라미 9번. 8번 옆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9번 있죠. 휴업 기간은 유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1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개인 개업공개사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4번에 보면은 법인인 경우에는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문구점 운영 못하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니까 문구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X입니다. 답은 모두 X라고 했습니다. 15번 15번 금지행위입니다. 만약에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1000만 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줄 필요 없습니다. 900만 원은. 근데 만약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액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무효다라는 말 X입니다. 15번에.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16번 상가 분양 대행 수수료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런 건 중개보수가 아니죠. 따라서 초과해서 받아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법정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는다고요. 분양 대행하고 받는 MGM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 이런 것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일방대리는 금지행위다 했는데 일방대리가 금지행위인 게 아니고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쌍방대리인데 이것도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들 보니까 쌍방을 대신해서 계약서를 혼자서 개업공개사가 적는다는 뜻인데 쌍방대리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쌍방대리가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이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다 양쪽 사람한테 여기서 팔아달라, 여기서 사달라 해가지고 양쪽을 다 소개하는 거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쌍방대리가 아니라 쌍방대리라는 말 쓰지 않죠. 그거는 단독 중개예요. 단독 중개. 혼자서 중개하는 거예요. 단독 중개. 혼자서 양쪽을 다 연결시키는 거 소개하는 건 상관없죠? 이 쌍방대리라는 거는 쌍방을 대신해서 매수인, 매도인을 대리해서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민법에서도 쌍방대리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민법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방대리는 가능해요. 한쪽을 만약에 지금 매도인 없는데 매수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매도인을 대리한
개업공개사가 직접 계약해도 된다고요. 거래 당사자로 대리인으로서 해도 된다. 예, 일방 대리는 되는데 쌍방 대리는 안 된다. 양쪽을 다 중개하는 거 소개하는 건 상관없죠. 혼자서. 예, 일방 대리 금쟁이라고 했는데 X입니다.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쌍방 대리는 안 된다. 18번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만 하면 된다. 만. 만자 틀렸죠?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만자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우리 시험에 뭐뭐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80% 이상 X입니다. 영국 법명을 해보면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도 보면 다만 단서가 다 있죠. 그래서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X다. 19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필요적 계시사항이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 교, 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9번에 있나요? 9번.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계시사항 맨 마지막 9번에 있잖아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래서 19번도 X입니다. 기재할 사항입니다. 20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표준서식 없습니다. 현재.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표준서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만약에 작성해서 권장하더라도 작성할 의무는 없죠. 그 헷갈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